오늘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빌립보서 4장 말씀.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정말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의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진멸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이제 마지막인 때 그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한 초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게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다음에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 자, 만유의 후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모든 그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로 다 주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로 마지막 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다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그리고 지은 그 천지 만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루셨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근데 무슨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다 이루어진 그 안에 사는 자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바울이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일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셨냐면 성령이 역사하셨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도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아멘? 자,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그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삼위의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셨기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세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로부터 2절에 가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누구시냐? 그는 바로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한 싹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위에 임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의 신, 지혜와 모략의 신, 또 재능의 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도 그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 위에 그 성령의 신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그 싹에서부터 하나님의 기호가 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호가 선다는 건 뭐냐면 뿐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기호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으로 딱 서시고 그 밑으로 많은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이 시작이고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불러 모아져서 그 기호로 세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의 신앙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의 신앙이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제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말하여 왔던 그 선지자들이 말하여 왔던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기로 하였노라.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길이 없음을 그는 안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신약을 열심히 읽어요. 서신서를 열심히 읽어요. 서신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바울이 가진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울 신학이라는 것도 나올 정도인데 바울의 신앙은 율법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서신서에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구약에 모두 말하여 왔던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에게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건 바로 예수 십자가에 주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개역 개정에서는 불멸의 능력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불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그 무궁한 능력 불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죽어도 사는 생명.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육체에 상관된 법, 율법과 상관된 법에 의해서 죽으신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쫓아낸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쫓아난 대제사장은 레위지파를 통해서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온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 안에 불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그 피 흘린 피는 영원한 죄사함.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아니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린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게 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구나 이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죽은 자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은 자예요. 그랬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고 내 것으로 내가 영접하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같은 내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싹이 났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났다는 건 이새는 어떤 자의 후손이에요? 죽은 자의 후손이에요. 이새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17장에 가면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얘기가 나와요. 자,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12지파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만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럼 니네 12지파 족장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고 거기다 이름을 다 쓰라 그래. 이름을 다 써서 지성소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열매를 맺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그렇죠? 죽은 나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나무. 싹이 필 수 없는 나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열두 지파 중에 대제사장으로 정한 것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보여줬고 아론이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율법 속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만 가르쳐준 것이 성취되어지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아론을 택해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택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한다라는 증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은 자 같은 자들 율법으로 우리가 다 정죄함을 받아서 다 죽게 되어진 자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싹이 나게 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싹이 난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거예요. 아론을 불러서 택해서 싹이 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싹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단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11장에 가보면 그들이 애굽을 건너와서 첫 번째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25절을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제 마실 게 없어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정해서 그 한 나무, 그 가지를 던지라. 이 한 나무,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가지가 떨어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어요. 우리 죽은 자 같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물들은 단물로 변화가 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가 왜 그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는 그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것을 바로 내게 능력으로 받는다면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은 대로. 이사야서 40장 31절 여러분 잘 알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 중에 언뜻 나왔어요. 독수리처럼 날아가서 독수리처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어느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펼치고 그 폭풍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날개의 힘이 그 폭풍을 이기는 힘이에요. 폭풍 위에 머무는 능력이에요. 바로 그 독수리의 날개가 바로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폭풍이 이 세상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폭풍 바깥에서 날개를 탁 펼치고 전혀 동 없이 하늘을 나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슨 힘? 새 힘. 누구로 말미암은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의 힘. 그 힘을 내가 얻었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곤비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어요. 하늘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사실 이 육체로는 이 땅에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보좌에 있거든요. 그러면 보좌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인 거예요. 육으로는 이 땅에 쭈그러지는 자같이 참 보잘것없는 자같이 너무 연약한 자같지만 내가 믿으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권세가 있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세 있는 자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 그 성령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능력자니까 내가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죽은 자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다른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를 갖다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7절 끝부분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이 오는 세대들한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죽은 자 같은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겸손함이에요. 근데 그의 겸손함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된 신앙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된 신앙. 자, 이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난다 그랬어요? 죽어야 나타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순복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오늘 그랬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 이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이라는 얘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초월된 신앙.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체에 매여 있는 많은 법들로부터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 물질, 육체의 고통, 사망의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는 초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육체에 속한 자이지만 육체를 초월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막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 막 이걸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갈 그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에 갖고 있는 동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나는 그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나는 전혀 그것에 굴복되거나 그것에 위축되거나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주권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노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보배 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지극히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8절부터 자 우리 함께 봉독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우격쌈을 쌓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는 항상 승리한다라는 거죠. 생명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우격쌈 당하겠죠. 살면서 답답한 일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합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 생명의 능력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거를 초월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격쌈을 쌍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래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나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은 뭐였어요? 주권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죽여도 그분의 뜻대로 살려도 그분의 뜻대로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다 맡기시고 초월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생명의 능력은 자기 육체를 버리기까지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주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큰 은혜다라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진 자이라는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 십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라.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죠. 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고 어떤 상황에 집어넣으셨던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몰라도 그냥 순복하시면 그분 앞에 내가 그냥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궁핍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핍박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아멘? 또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도 그 맡기신 일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니까 아 은사는 증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그거보다 더 조금 더 큰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된 일을 알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능력을 줘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겠다. 이랬을 때 나는 굉장한 능력 있는 은사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크고 비밀된 일이 바로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분 앞에 구하게 하실 때 주님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기름 부음과 능력이 증가되면서 아 나는 죽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사가 증가되게 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근을 통과하면서 그릇이 준비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함지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믿음의 그릇이 점점 순정하면서 빚어져서 그릇이 커지고 그 안에 기름 부음이 더 담아지게 되어지면서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차오르게 되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자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는 중에 부족함 있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쓸 것을 채우셨대요. 내가 보는 육체에서 내가 기준에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주는 상태에서는 다 채운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은 완전한 풍성함이에요. 그 완전한 풍성함이 내 안에 줬는데 왜 나한테는 요만큼이냐? 그것은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내가 만족해진 만큼 내게 들어와져요. 사도 바울은 왜 생명의 풍성함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도 여러분 심령은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풍성하게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 이상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면 그냥 풍성한 거예요. 그냥 가득한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생명의 능력은 모든 권세를 내 발 아래 무릎 꿇은 권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진짜 예수님 믿음 안에 내가 확실하게 온전히 서 있고 은혜 안에서만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가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열려지고 축복의 역사가 입으로 뱉은 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집니다. 아멘. 그렇다고 육체 욕심을 따라 물질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크게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건가? 왜 주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에게 헌금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싹이 났대요. 무엇이 싹이 난 거예요? 생명이 싹이 난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싹이 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사랑이 생겨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를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해서 주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생명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이 함께 나누면서 교제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줄고 나면은 낸다고 딱 했다가 딱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내놓겠다고 해놓고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감췄다가 죽은 자가 되었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염려,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벌든이 되어져서 힘들어서 아이고 한숨 나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크서클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 위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테스트해보세요.
생명의 능력으로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면 나머지 것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 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인물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론과 이런 걸 다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너는 내 은혜 안에 거하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모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 심령 속에 저 폐부 기스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엔 벌거벗은 자예요. 한 가지도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 마음 다 아셔요. 내가 믿느냐? 그럼 그 믿음대로만 역사하신다면 얼만큼 믿느냐? 내게 주신 저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를 믿고 나아갈 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세상의 모든 것에서 초월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초월, 또 가난과 궁핍과 모든 것에서 초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궁핍한 사건. 궁핍해야 되나 보지? 궁핍하면 돼요. 가난해야 되나 보지? 가난하면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가난도 허락하시고 부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난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가난하면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쌓여서 어떡할까? 이거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권의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맡기느냐라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냥 그 앞에 순복되어진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이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권세를 가지고 그냥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옆에서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다 아시고 다 받으시고 다 용납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게 당하는 일들이 미리 알고 지금 사단이 지금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믿음. 자,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 없이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앞에 모든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라. 그렇게 말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나는 다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아멘. 돌아보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지냈을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나만 바라보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내 생명의 능력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생명만이 나타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운이 없으면 안 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함이 그저 당황, 어떤 환경이든 주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지나가면 뭐가 오리라?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뒤따라오리라.
항상 이렇게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 그걸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이 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또 정금같이 만들려니까 또 고난이 또 다른 스타일로 와요. 그리고 또 축복이 와요. 왜냐하면 고난을 잘 통과했다 상 주시는 거예요. 또 고난을 잘 상겠다 또 상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면 영적인 진전이 있는 거지. 기름 부음도 더 증가되어지고 믿음도 더 자라나지고 그러면서 견고한 주권적인 신앙이 세워지도록 어떤 것에도 흔들지 않은 나라는 게 안 나타나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누가 나타나길 원하셔서 오직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